오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간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보면 너무나 아주 치밀하고 너무나 세부적으로 잘 짜여진 그런 구원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어떤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다는 얘기. 또 아버지는 그의 사람들을 아들에게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돌려보낸 일이 없이 다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구원은 우리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아들에게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는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주님은 자기에게 보낸,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열두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주님께서 택하신 열두 제자들을 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이 나오기 전에 그들은 누구, 어떤 누구 소유였냐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전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마태나 다 이런 사람이 누구 것이었냐면 아버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아버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좁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라고 말씀할 때 내가 아버지께 창조했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라, 그거보다는 더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세상의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누구 어떤 민족을 말하고 하는 두고 한 말입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메시아가 담당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방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좁은 의미로 볼 때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지만 여기에서 성경을 볼 때 좁은 의미로 볼 때 애정적인 면으로 볼 때 성경에서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가지가 꺾이고 그 꺾이운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미 아버지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한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됐고 선택으로 나오게 됐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때때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비유로 전하시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저희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물론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그들을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낸 그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결코 내쫓지 않고 다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의 관계를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저 경상도 시골까지 전라도 시골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연히 어떤 지역에까지 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저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 얘기보다는 저희가 아버지께 속한 자로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17장 2절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시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능력을 그에게 주셔서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을 다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기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몇 명이요?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중간에 나오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계획은 너무나 완벽한 것입니다. 구원계획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구원계획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도 보면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낸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다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냈다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온 이 제자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이 뭐다 이렇게 이름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아니라 아버지를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요, 이상한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럼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요즘 어떤 종파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성령이고 자기 부인은 하나님 어머니래요. 믿어져요? 우습죠?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니까 누가 또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지. 근데 자기 부인, 자기는 그러면 뭐란 얘기예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 어머니니까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이지. 그럼 그게 믿어지냐고요?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 당시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게 쉽게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근데 주님께서 여기 지금 제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나타냈는데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믿었나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기도에서 믿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자기를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는 일을 보고.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거듭거듭 뭐예요? 놀라잖아요. 저가 누기에 과연 바다와 풍랑이 순종하는 거. 만약에 오늘날 그 지금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에요.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를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하고 죽은 자들로 무덤에서 죽어서 지금 한 3, 4년 돼가지고 예, 뼈만 있는데 나오라 그럴 때 살아서 나오고 그러면 전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안 그래요? 안 믿어요. 전 믿겠어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라 그러면 천사들 내려와서 옆에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걸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는 걸 보면 전혀 그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주님도 주님 말씀보다는 그 증거 때문에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도 자기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는 걸 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40도 안 넘은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느니라. 믿어져요?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하늘에 함께 있다가 내려왔다.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의 구세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주님인 것을 믿잖아요. 믿죠? 그걸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나이다. 왜 믿어요? 어떻게 그들이 믿었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 엄청난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나이 40도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고 자기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그만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변화산에서의 모습이라든지 나중에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공교하게 만든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친히 보았고 목격했고 만져보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바다에 잔잔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만 봤을까요? 물론 그들만 볼 수도 있었겠죠. 배 타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다른 걸 이야기 들어봅시다.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을 때 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나올 때 열두 제자만 봤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또 그 외에 5,000명을 먹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거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만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쪽 사람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이적을 행한다 그러고 왜 이쪽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다른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한쪽 면에서 볼 때 저희는 왜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또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했냐면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무엇을 말씀하셔야 할 건가를 누가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친히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그 형에게 가가지고 형 아버지가 형 오래 그러면 누가 한 말이?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얘기 안 했어. 또 아버지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해봐도 소용없어요. 왜? 아버지는 그런 얘기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 들으면 누구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는 그냥 전달하는 자밖에 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그 하실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는 아버지를 배척한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 보면 그 다음 말씀 보면 주님의 증거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기 열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구원 계획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전혀 빈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계획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그 자연 다큐멘터리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이런 걸 제가 이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물이 없는 강바닥을 파가지고 막 이 흙탕물이 조금 고이잖아요. 고이자마자 그걸 퍼가지고 탁 마시면서 물맛 좋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죠. 근데 문제는 제가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그 흙탕물을 마신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거나 저렇게 살거나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거지. 왜 인생은 저렇게 비극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또다시 지옥에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하다면 저도 그런 대로 좀 선교사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노인네를 받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20만이라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 우리 주위에 지금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불신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 부분이 많아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그들이 주님의 양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주님에게 보냈다고 하면 그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의지 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메시아에게 보냈을까요?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에서 우리 세 가지로 생각해봅시다. 첫째로는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에게 나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구원하셔야만 구원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구원하는 일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사람들을 아들에게 보내셨어요. 그 목적이 구원을 위한 거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사람들을 메시아에게 보낸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택하신 것은 주님과 함께 있고 그들로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주님의 증인을 삼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죄용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메시아에게 보내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빛과 소금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하늘의 그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받고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기업을 우리로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메시아에게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가운데서 저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시는 중에서 노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중에서 구원하셨더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온 세상에 세상을 불태우고 온 세상을 멸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은이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뭐 있어요? 구원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신이 제 자신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전도자들에게 나오게 하시고 혹은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전도지를 받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방송을 통해 듣게 하시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때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영혼을 영혼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허황된 얘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어떤 사람은 제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내게 돈복을 주시고 벼락을 내리려던 돈벼락을 내리시고 이게 뭐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자기 이 부부가 있는데 자기 아내는 믿고 남편 안 믿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조롱하냐면 당신 올라갈 때 나는 당신 발잡고 올라가지, 아내가 휴거된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야. 발잡고 올라가지. 그게 지금 진정을 한 얘기에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거리로 생각해요. 왜?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 힘써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조롱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럴 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주님이 아직 안 오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 교통이 많이 막혀서 아직 못 오신다고. 왜 주님이 아직 안 오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더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며 저희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교회에 포함시키시고 때가 되면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이 전한 복음을 믿게 하신 것을,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과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